자, 이 최순실이 빠진 최순실 청문회 오전 내내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 구치소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국조특위 위원들이 수감동 신문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위원들이 수감동에 조금 전에 들어갔죠? 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1시 25분쯤에 최순실 씨를 직접 찾아가 신문하기 위해서 수감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태 위원장과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8명의 의원들이 수감장에 직접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최 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청문회에 줄곧 불참해왔는데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서 최 씨가 실제 공황장애로 심신이 피폐해져 불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사법부를 무력화시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후에도 서울구치소 청문회장에 안 올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도 직접 찾아가겠다고 의결한 상태입니다. 오전 청문회에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명이 6차 청문회에 모두 불참하자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 씨에게 독방을 준 것만으로도 특혜를 준 것이라며 최 씨 감방에 밥과 전기를 끊고 뱀과 악어 등을 넣으라는 국민들의 문자도 있었다고 세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증인 세 명이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